우리 집 고추 하우스 6평도 안 되지만 우리 가족 식염으로 적어도 30근은 따야 합니다. 아무리 비좁게 심어도 해마다 28포기를 넘길 수는 없네요. 아무리 작은 하우스이지만 그래도 갖출 것은 다 갖추었습니다. 고추는 천근성 식물이라 일한 건 최대한 넓히고 골은 좋게 하여 두 줄로 점적 비닐을 깔고 그 사이에 모종을 40cm 간격으로 심을 예정입니다. 이웃집에는 벌써 3월 초에 고추 모종을 사서 정식을 하여 무가온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작년보다는 한달 앞서 모종을 구입하고 심습니다. 같은 자리에 심고 있지만 심는 방법은 작년과는 다릅니다. 그동안 배운 것입니다. 아무리 텃밭 농사를 하지만 뭔가 작년보다는 업그레이드 되는 점이 그저 즐거울 뿐입니다. 작년에는 막 심었는데 이번에는 아닙니다. 정말 효과가 있는지 겪어보고 공유하겠습니다. 심기는 심는데 문제는 기온입니다. 감나무, 포도나무도 얼어 죽는 곳에서 이른 봄두 달을 무사히 넘길지 걱정입니다. 무가온이지만 부직포 터널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겪은 경험으로 한밤중 최저 온도가 노지보다 하우스가 1, 2도 정도 높고 하우스보다는 부직포 터널 속이 한 3도 높았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일단 심었습니다. 심은 지 열흘이 지났는데도 아직 활착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방아다리 아래 순이 돋아야 하는데 원인은 온도입니다. 농장이 계곡지다 보니 우리 지역 최저 기온보다 하우스 내부 온도가 더 낮으니 부직포를 씌워도 4월이 되어도 5도 아래로 내려가는 때가 다반사입니다. 고추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정식하고 10도 아래에 자주 노출되면 생육에 지장이 있고 5도 아래를 내려오면 성장에 타격이 옵니다. 그러니 성장은 커녕 죽지 않고 유명하기에 바쁜 것입니다. 그렇다고 준비도 안된 가온 기구를 사다 놓기도 그렇고 좋은 방법이 없는지 인터넷을 다 뒤졌습니다. 정말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입니다. 찾아낸 것이 통 비닐로 된 충률주머니 물주머니였습니다. 폭이 25cm, 30cm 또그 이상도 있었는데 작은 하우스인지라 폭이 가장 좁은 25cm, 길이가 200m 한 호를 배송비 포함 4만 위원에 구입하여 4월 14일 물건을 받은 대로 설치하였습니다. 우리 하우스로 치면 1년에 30m이면 넉넉. 1년 쓰면 6천원, 물 빼어 보관하였다가 내년까지 쓰면 3천원 치는 셈입니다. 새는 곳 생기면 방수 테이프로 떼어 3년까지 쓴다면 2천원 드는 셈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물주머니 속은 물이 낮에 데워져서 밤이 되어 옆에 있는 고추 모종에 온도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기온은 빨리 식는데 비하여 물은 천천히 식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모종 양쪽에 설치하고 부직포를 덮으면 부직포 안에서 기온보다 다소 높은 물주머니 온도로 3도 정도의 가온이 된다고 합니다. 시설 재배를 하였거나 조기 재배를 해보신 분이라면 그 3도가 어떤 수치라는 건다 알고 계시리라 여깁니다. 오른쪽도 설치하려다 그만두었습니다. 또 호기심이 발동한 것입니다. 물주머니 설치와 또 미설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같은 내 소중한 친구인데 이 친구에게는 좀 미안하긴 합니다. 다음 날인 4월 15일, 지난밤의 최저 기온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어제 늦게 설치하는 바람에 아직 물도 데워지지 않고 밤을 보냈기 때문에 가온 효과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물주머니가 설치된 터널 안의 온도는 4.5도, 주머니가 없는 부직포 안의 온도는 2.5도였습니다. 2도의 보온 효과가 벌써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낮 온도가 올라가면 효과가 더 크리라 기대됩니다. 그리고는 농장을 비우고 두 밤을 자고 돌아와서 그동안의 최저 기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틀 밤 동안 미설치 터널의 최저 온도는 7.5도, 설치 터널의 최저 온도는 10.5도로 확인되었습니다. 3도 차이입니다. 4월 18일은 종일 비가 내렸고, 다음날 최저 온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미설치 터널은 7.5도, 물주머니 설치 터널은 9.5도, 2도 차이입니다. 아마 전날 햇빛이 없어 물주머니가 데워지지 않은 까닭인가 봅니다. 그래도 생각 외로 높아 보입니다. 그 다음날은 1도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전날이 흐린 날 때문에 물주머니 충혈이 없어서 그랬나 봅니다.
또그 다음날인 4월 20일 온도차는 2도. 비록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오전만이라도 날씨가 개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매일 아침 여러 조건에서 충렬 효과를 측정해 보니 맑은 날에는 3도, 일교차가 크다면 그 이상, 비가 온 날은 2도, 계속되면 그 이하로 차가 줄어들음을 알았습니다. 평균 3도란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충렬 주머니 설치의 1차 목적은 고추의 성장입니다. 4월 20일 물주머니를 설치한 지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질 급하게 양쪽을 비교해 봅니다. 물주머니를 설치한 왼쪽의 고추가 조금 더 크게 보입니다. 제 혼자만의 착시 때문일까? 시청자분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러나 아직은 더 지켜봐야겠죠. 오른쪽 친구에게는 미안하지만 앞으로 더 두고 보아 충렬 주머니 설치가 정말 작물의 성장에 효과가 있는지 비교 실험을 계속할까 합니다. 이미 이웃에 있는 노지밭에는 고추를 다 심었는데 우리 집 하우스 내부 최저 온도는 보시다시피 6.0도입니다. 미설치 터널은 8.0도, 충렬 주머니 설치 터널의 내부 온도는 12도입니다. 부주포 효과가 2도, 물주머니 효과가 4도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주머니 설치한 지한 달여 되는 5월 16일 고추 성장 모습입니다. 사진으로도 그렇지만 육안으로 확연히 차이가 나긴 합니다. 3월 25일 처음 심을 때부터 물주머니를 설치하였다면 이보다는 거의 배 차이를 보였을 것입니다. 없는 사람 많음과 있는 사람 많은 차이가 다르듯이 온도가 낮을 때의 3도와 온도가 높을 때의 3도 차이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이 사진은 작년 내 하우스 내 터널 재배한 고추와 노지에 바로 심어서 한 달이 경과한 고추 모습입니다. 서로 맞대 비교하려고 노지에 심은 고추를 화분에 담아 옮겨 서로 맞댄 모습입니다. 노지와 하우스 내 부주포 터널 안의 최저 온도 차는 평균 4, 5도 차이였습니다. 작년에 이 자란 비교를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습니다. 혹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참고하십시오. 이 노지 고추와 하우스 내 부주포 터널 고추와의 성장 차이가 더 뚜렷이 구별되는 것은 아마 온도 차이도 더 컸고 정식할 때부터 비교가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요한 건 고졸매가 많이 달려야 하므로 각각의 방아다리 수, 즉 마디수를 세어 보았습니다. 모두 28포기, 각각 14포기이니 전수 조사를 하였습니다. 포기마다 방아다리 마디가 가장 많은 가지를 잡고 마디수를 일일이 세어 보았습니다. 주머니를 설치하지 않은 비교군은 평균 7.14절, 물주머니를 설치한 군은 평균 7.85절, 물주머니를 설치한 군이 평균 0.6까지 더 성장한 것입니다. 제가 일일이 세고 계산까지 마쳤지만 이 차이가 나중 고추 수확에는 어떤 차이를 보일지 감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고추가 익을 때까지 이런 차이로 계속 성장할지 아니면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오른쪽 고추가 왼쪽 고추를 따라잡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추를 심은 중간에 충렬 물주머니를 설치하여 충렬 물주머니를 이용한 고추 재배 전체의 결과라고는 할수 없지만 만일 차이를 보인다면 유추하여 생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개의 차이를 보인다면 처음부터 설치하였다면 약 7개에서 20개 가까이 차이 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결과를 정리하여 영상을 올리겠습니다.